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디에서 나온 새로 나온 드래곤볼 Z 제품인데요. 독특하게 나왔습니다. 예, 아주 그냥 그림이 리얼하게 멋지게 나왔죠. 옛날 그 데쿨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데쿨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, 데쿨에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JLB에서 한번 나왔었죠. 예, 레디에서 나온 거고 뉴라고 돼 있고요. 70845 슈퍼 디바이너 뭐 이게 뭐 열반 뭐인데 짜르보기 뜻은 뭐 슈퍼 열반, 뭐 CII는 뭐 그런 뜻인가요? 예, 개당 2,000원인데 1,000원 잠깐만 조금 저렴하게 판매돼 1,600원에 구입을 했고요. 예, 드래곤볼이 들어있답니다. 예, 손고구 이 찾아보니까 원래 그 영문으로는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드래곤볼을 먹을 수 있답니다. 야, 덩어리 궁금한데 이렇게 돼 있고요. 예, 총 8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뭐 그냥 많이 보던 것도 있고 처음 보던 것도 있고요. 예, 비크킹이 뭐야? 아, 쟤구나. 제 이름이 뭐더라? 찾아봐야죠 또. 쟤도 착한 놈이죠? 착한 놈인데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. 하도 본지가 오래돼서. 에, 카드가 들어있는데 내내 제품은 디자인은 좀 괜찮은데 품질은 좀 떨어지는 편인데 이건 어떨까요? 어우, 카드가 꽤 괜찮게 잘 나왔네요. 이렇게 3개가 들어있고요. 에, 클리닝하고 에, 손오반하고 손오공하고 3점 들어있고요. 좀 피스가 좀 많죠? 오호, 기대된다. 에, 이렇게 들어있는데 뭐 어떻게 뭐 만들라는 설명은 없고요. 피규어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피규어부터 보시면 인상은 좀 더럽게. 어, 드래곤볼이 굴러간다. 어, 뭔가 좀 잘 껴지네 느낌이. 예. 잘 껴진다 했더니 또 뚝 소리가 나는데 아주 심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그냥 보통 정도. 예. 짝퉁 중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. 뭐 스케이트보드 같은 건 없고요. 아, JLB가 이렇게 나왔었구나.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. 아, 손오공 저 뒤에다가 뭘 끼우는 게 있네요. 아마 이거 같은데 목에다 요거 끼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얼굴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걸 뒤쪽에다 걸어서 뒤에다 저거 끼는 거. 아, 저번에 데콜도 하면 이렇게 나왔었죠. 그거 그대로 따라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정품에는 없는 것 같고 찾아보면 정품에 이게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아마 누가 그 커스텀 피규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자에다가 요 레레 대신 레고 같은 거 써 가지고 만든 게 하나 있더라고요. 여기 이게 피규어 완성인데요. 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뭐 이렇게 이쁨보다는 이제 머리 스타일은 아주 요 마음에 드는데 이게 뭐 저번에 보여드렸더니 뭐 뭐다 말이 많은데 전혀 모르겠고요. 에, 왠지 데쿨보다 좀 더 나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? 어우, 얘네가 이런 회사가 아닌데, 예? 별로 발전이 없는 회사였는데, 많이 발전된 것 같고요. 무엇보다 멋있는 게 바로 이거. 예, 요거에다가, 동그란 거 블록이죠? 요거 위에다가 요거를, 예, 이렇게 껴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네 개가 있는데요. 요거는 저기서 많이 보던 거죠? 히어로 팩토리에서. 손톱 같은 거, 비스트 손톱 쓰던 거. 예, 요거를 사방에다 이렇게 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드래곤볼입니다. 별 하나 달려 있고요. 플라스틱이긴 플라스틱인데 이 안에 그 이씨만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거품이 들어 있어가지고 좀 품질은 그닥 별로고요. 이렇게 해서 드래곤볼을 모으면 되는 겁니다. 그 만화책, 아이고, 만화책에서 나오죠. 이걸 7개 모으면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에, 쟤네들 뭐 서로들 뭐 죽은 친구들 구해주고 뭐 악당을 물리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이네요. 아하, 야, 요게 있었으니까 더 멋진 것 같은데 구슬은 조금 아쉽네요. 구슬이라기보다 저 뭐라고 해야 되나. 에, 하여튼 에, 드래곤볼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아주 마음에 드네요. 요거 7개 모으면 괜찮을 것 같다. 여기 보시면 손오공 손오반은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. 얘네들은 요거 발사하는 거죠. 에, 저 볼스터 에, 그거 두개 돼 있고 요거는 이렇게 손톱으로 모으고 있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또 한다고 하면 독특하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어허, 꽤 기대가 되네요. 예, 뭐 피규어 자체도 뭐 그냥 괜찮은 정도. 근데 기존에 그 데쿨 거 구입을 하셨으면 굳이 뭐 또 구입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그거는 감안하셔서 구입하시고요. 예, 드래곤볼이 들어있다는 거, 예, 그거 하나가 장점인 것 같네요. 참고해 보시고 예, 다른 제품도 또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예,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